전라북도 고창군. 토요일 아침,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이로 나섰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농부. 그들은 왜 이 길 위에 섰을까요? 지평선. 다 지평선이, 그러니까 여백이 커. 여백이 주는. 네. 우리가 그 여기 두들기라면 숲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숲속으로 들어가고 어딘가 숨어 들어가잖아. 오픈이 안 되고. 예. 네. 인터넷 걷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이 평범한 길을 소개하는 이는 정민호 작가. 여기 한번 보셔요, 이 길.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 길의 특징을 말해주는 길이 저기 그 위치입니다, 이 지점이. 그는 산이 아득할 정도로 시야를 가리는 게 없는 길이야말로 걷기에 최적의 장소라 말합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죠. 볼 게 없다는 게 다르죠.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게. 멀리만 보인다는 거죠. 길은 지극히 단조롭고 평범해야 걸을 때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군요. 다른 길들은 대부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아름다움이 배제된,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생략된, 다만 사유하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유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위치한 사색의 길은 정민호 작가에 의해 이름 붙여진 길입니다. 아름다움이 배제된, 하여 여백으로 가득 찬 이 길을 그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걸을까요? 실은 이런 길을 혼자 걸어야 됩니다. 혼자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하늘과 나 사이, 땅 사이에 나 혼자만 있는 거죠. 어느 누구의 어떤 물건에 어떤 사물에 영향도 받지 않고 그렇게 걸었을 때 어떤 것이 그 내 속에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걷기가 주는 최고의 혜택이죠. 치열함과 익숙함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요즘, 그에게 걷는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걷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다는 작가 정민호. 그에게 걷기가 삶이 된 건 대학 시절 80일 동안 3,000km를 혼자 걸으면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이야기하는 건 단 하나. 자기주도적으로 사유하며 걷기입니다. 새로 쓰고 있는 책도 그와 관련된 것이라는군요. 걷기를 인문학으로, 인문학 관점에서 조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유하는 인간,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사유 없이는 철학도 문학도 없다. 그는 수많은 사상가와 문학가의 이론과 작품 역시 사유하며 걷던 그 길 위에서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신발과 신발 사이를 그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잘 걷기 위해 기능성 신발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걷기에 신발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만 더 선명해졌다는군요.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신발이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발이 내 사고를 좌지우지한다? 내가 걸으면서 어떤 사유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요? 그때부터 그는 사유하기에 적당한 길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길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유의 효과를 보자고 한다면 길의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길이 멋이 없어야 되고 아름다움이 좀 배제된 볼 곳이 없는, 그러니까 멋없는 길을, 저는 이제 그런 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길들을 오랫동안 제가 찾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오히려 볼 것이 없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길. 그렇게 정민호 작가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끝에 최고의 사색의 길과 마주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송송면, 공운면, 무장면, 대산면 요 지역명의 네 앞글자를 따니까 재미있게도 성공무대 길이라고 나왔어요. 성공무대라고. 그래서 별칭으로 이 걷기가 내면을 살찌게 하는 어떤 그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내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 성공무대 길이라고 별칭으로 그렇게 또 붙여봤습니다. 어떤 길들을 보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마쳐야 되는, 또 걸어가야 되는 길의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문학적인 사유를 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건 누군가에게도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시작하는 것도 끝나는 지점도 내가 임의로 걷고 싶은 길을 정해서 내가 걷고 싶은 만큼 걷는 어떤 그것을 완성하는, 그것이 이 걷기 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여유로워도 한 걸음부터 시작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 한 걸음의 미학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이 길이 걷기를 통해서 사유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유의 공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이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